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분 만에 스크롤 아이템 그리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게임 회사에서 원화가와 UI 디자이너가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완성된 아이템을 활용해서 다음 아이템 작업 시간을 줄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스크롤을 10분 만에 그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펼쳐진 스크롤을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중간을 묶은 스크롤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글레이징 기법 영상을 보시고 브러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한 브러쉬와 필압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형태의 스크롤을 그려볼게요. 종이가 말린 모양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합니다.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종이 부분을 채색합니다. 종이의 넓은 면적을 페인트로 채워줄게요. 브러쉬의 필압 체크를 끄고 채색하게 되면 브러쉬가 서로 겹쳐져 보이지 않게 채색할 수 있어요. 종이가 말린 부분을 새 레이어에 그리면 명암 넣기가 편하지만 레이어가 많은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 장에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말린 스크롤에 명암을 넣어볼게요. 레이어의 영역을 잠그면 이전에 그려놓은 부분에만 색이 채워집니다. 부드러운 브러쉬에 필압을 체크를 해서 종이가 말린 모양으로 명암을 넣고 있어요. 종이와 같이 광택이 적은 재질은 명도 차이가 작아야 재질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금속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광택이 많이 나는 재질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도 차가 큰데요. 광택이 많이 나는 재질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빛 방향과 물체에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그림자도 같이 넣어줍니다. 세부 묘사를 할 때는 필압에 의해서 양 끝이 투명해지는 선명한 원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종이의 얇은 두께 부분을 묘사해서 입체감을 표현할게요. 이번에는 낡은 종이 느낌을 내볼게요. 지우개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살짝 지우면서 오래된 종이 느낌을 자연스럽게 내고 있어요. 반사광을 조금 넣으면 사물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종이는 광택이 적은 재질이기 때문에 반사광도 약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10분 만에 기본 스크롤 아이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기본 스크롤을 변형해서 펼쳐진 스크롤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말려진 부분 레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할게요. 레이어 한 장에 그리신 분들은 끝부분을 지우시면 됩니다. 선명한 원 브러쉬를 선택하고 필압 체크를 끈 다음에 대략적인 형태를 그릴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스크롤에 펼쳐진 부분을 그려줍니다. 레이어 영역을 잠그고 종이가 펼쳐진 모양대로 명암을 넣을게요. 압력 체크가 되어 있는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는 중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하는 도중에 Alt키를 누르면
Alt키를 누르는 동안에는 스포이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스포이드와 브러쉬 단축키를 번갈아 누르지 않고도 주변 색상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반사광을 넣어서 입체감을 표현할게요. 종이에 가장자리를 지워서 오래된 종이 재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 위에 글씨와 문양을 넣어서 문서처럼 그려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봅니다. 멀티플라이 레이어의 문양을 그리면 아래의 종이 레이어 색상과 혼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겨요. 이렇게 펼쳐진 스크롤이 순식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을 묶은 스크롤도 그려볼게요. 먼저 벨트로 묶을 부분을 가죽 색상으로 그려줍니다. 종이가 벨트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지워줄게요. 가죽 두께 부분을 채색하고 광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죽은 종이보다는 광택이 있는 재질이라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조금 더 줄게요. 벨트를 하나 복사해서 버튼을 연결하는 얇은 벨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 그려줘도 되지만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크기와 두께를 변형해서 사용할게요. 금속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광택을 그려줍니다. 종이 스크롤 위에 벨트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오늘은 종이 재질의 스크롤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실무에서는 종이 스크롤 외에도 금속 스크롤도 그릴 일이 많은데요. 금속 재질의 스크롤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